안녕하세요. 강산 또각입니다. 오늘은 괴산에 있는 청화산에 왔습니다. 보통 청화산은 늘제에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단코스로 올라가고 싶어서 원적사 올라가는 주차장 그 길로 왔습니다. 지금 원적사 여기 딱 차단막 있고 진입금지 써있죠? 보통 여기다가 이제 주차를 다 하시고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열렸긴 했는데 일부러 절까지 안 가고 그냥 원래 절에서 올라오는 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차를 놓고 자 앞에 보이시는 저기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시면 단코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한번 잘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도 많이 흐르고 여름에 오면 아주 놀기 좋겠는데요. 그러면 저와 함께 청화산 등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써있네. 비가 온 직후라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등산 리본을 보면서 상당히 급경사가 시작되네요. 빡칠 것 같은 산행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급경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코스인 만큼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괜히 최단코스가 아니에요. 계속 급경사가 이어집니다. 예, 큰 바위를 돌아오니 밧줄 구간이 하나 나옵니다. 예, 암벽 타기도 해야 되는데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낙석도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등산 리본은 많이 붙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길은 잘 되어 있는 편이네요. 대신 상당한 급경사라 엄청난 체력 안배를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니 저기 이제 원적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적사 절이네요. 아, 여기서까지 물소리가 멋지게 들립니다. 저기 정상 부근은 좀 눈에 가려있네요.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오니 야, 소나무 멋진 게 서 있고 가는 길은 이쪽이네요. 멋진 절벽 구간이 있습니다. 전망 좋네요. 여기 눈에 쌓여있고 저 밑에 원적사 보이고 비가 많이 왔나 봅니다. 물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첫 평지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깔려있는 것 보니 옛날 헬기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으로 가보면 발 아래 안개가 껴서 온통 온무에 쌓여있습니다. 곰탕이네요 오늘. 이쪽 여기서부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됩니다. 쭉 평지 따라 걷고 그러면 또 이제 오르막이 하나 나오겠죠. 이 등산 리본이 많이 걸려있는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는 이쪽은 원적사, 이쪽은 늘제. 이렇게 만나, 늘제에서 오는 길이네요. 아, 자, 이제 이쪽으로 계속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가 정상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옆에 다닐 수 있게 예전엔 밧줄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꾸 올라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네요. 세 번째 밧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를 올라서면 이제 헬기장일 것 같은 예상이 드네요. 아, 맞네요. 헬기장 도착했습니다. 헬기장입니다. 그렇다는 건 저 바로 위가 정상이겠네요. 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은 조금 볼품이 없긴 해요. 세누시 청아산. 자, 정상석. 저 보이시죠? 정상석. 이야, 엄청 작죠? 청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70m. 정상에서 볼 때는 곰탕이네요.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엄청 위험하니 조심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정상에서 내려와서 헬기장 지나쳐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상당히 미끄럽고 극경사니까 더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사가 정말 상당해요. 예, 능선 걷고 내려와서 늘재와 원적사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길은 이제 늘재로 가는 방향이 있고 원적사는 아까 왼쪽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원적사에서 올랐으니 이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속리산 자락은 조금 구름이 운해가 거치려고 합니다. 올라온 만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경사여서 내려가는 길도 시간이 엄청 내려갈 땐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될 것 같네요. 내려가는 길에 운해가 좀 거치고 있습니다. 멀리 백두대간 자락이겠죠? 잘 보이네요. 멋지게. 원점 회귀하는 길은 딱히 뭐 이렇다 할 전망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러한 길을 걷고 있네요. 정상에서만, 만약에 이제 맑은 날 오면 정상에서만 잘 보이고 그 외에는 좀 빨리 정상만 찍고 인증하시고 오는 길로 추천을 드립니다. 경치는 늘재 쪽이 더 좋긴 합니다. 늘재에서 올라오는 게. 예, 차 앞에 주차장이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산행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꼭 안전장비 잘 챙기시고 안산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 바로 밑에 계곡입니다. 야, 물 소량도 많고 좋네요. 오우.